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는지요? 저는 하루에 두 잔 이상을 합니다. 커피는 이제 음료라기보다는 문화가 됐습니다. 고종 황제가 처음 마시기 시작한 후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커피. 오늘 더 리더는 우리나라의 커피 대중화에 앞장서 온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국내 최초의 토종 커피 브랜드인 할리스의 창업자이자 디저트 카페 망고시프트를 만든 강훈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커피 인생과 창업 성공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예. 그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저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망고식스는 망고 주스를 메뉴로 한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전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지만은 저희들은 커피 외 나머지 음료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그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카페 전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다른 음료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봤더니 뭐 생과일 주스 전문점 이제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는데 네. 보통은 되게 커피로 승부를 거는데 이제 생과일 네. 주스 전문점 이런 브랜드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네. 일반적으로 제가 커피 브랜드를 많이 런칭하면서 현재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포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으로서 타 커피 전문점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커피 외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생과일 주스 전문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상당히 국내에서 유행했다가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저희 망고식스가 표방했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 예. 그런 경우가 망고 과일이 상당히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또 예. 국내에서는 귀한 과일이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망고 주스를 대중화시키면은 상당히 국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유행하지 않겠냐.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요즘 이제 대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을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네.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접근법이시네요. 네. 예. 그 지금 그러면은 해외 시장에는 지금 몇 군데 지금 진출해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사이판, 러시아, 네. 중국, 필리핀, 5개국에 10개 매장이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번 동계올림픽 네. 기간 동안에 갔다 오셨는지요? 아, 이번에 또 바빠서 못 갔습니다. 예. 뭐 하여간 러시아에서는 이래저래 이제 또 한류 바람이 불 것 네. 같은데 예, 뭐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기업을 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이제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좋은 상품과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지금 영업 상황이나 실적은 어떠신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오픈하고 3년 예. 이 채 못 됐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점포수로 150개 예. 매장 오픈했고 해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예. 10개 매장 오픈해서 토탈 160개 정도 예. 오픈했습니다. 예. 좀 뭐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이나 예. 수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예. 300억 정도 예. 매출 올렸고요. 예.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예. 나진 않는 상태죠. 보통 뭐 예. 3년 이상 좀 돼야 이제 올해 그렇죠. 정도는 흑자를 좀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올해는 뭐 상당히 많이 예. 성장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국내 매장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주고 예. 직영점 같은 경우는 뭐 한 20개 정도 저희 예. 오픈했습니다. 그 지금 아까 뭐 미국 사이판, 러시아 등 해외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자니까 이제 베버리 힐즈 아주 대표적인 지역에다가 이제 하셨는데 좀 반응 어떤가요? 네, 작년 8월 경에 저희들이 LA 또 메인 베버리 힐즈 센터에다가 직영점을 오픈했습니다. 예, 예. 네, 오픈하고 올 6월 경에 예. 또 아틀란타 쪽에도 오픈을 또 추가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도 예. 망고 주스란 부분들이 예. 그쪽에서 아주 생소하면서 또 독특한 그런 주스라고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이
생각을 또 하고 예. 또 반응 자체도 상당히 저 좋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추가 진출 어차피 뭐 글로벌 시장을 이제 겨냥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추가 진출 계획들이 있으신데 어느 지역들을 좀 겨냥 지금 중국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은 저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드라마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부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의 전화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문의 전화가 더 많이 올 정도로 예. 했고 중국은 현재 연길, 원주, 그리고 난징, 상해 그리고 상해 또 추가로 예.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고 예. 있고 예. 예. 중국이 앞으로는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하시면 이제 시장마다 그 외국인들 아무래도 현지인들을 겨냥하시기 때문에 네. 입맛들이 좀 다를 텐데 네네. 뭐 어떻게 국가별로 다른 맛을 네. 좀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한 가지 그 맛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시는지. 네. 저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저희 네.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했던 LA 같은 경우는 커피, 아이스크림, 그리고 티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올가닉 제품으로만 구성했고 또 인테리어 컨셉 또한 국내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컨셉을 또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망고식스라는 이름만 똑같이 예. 사용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망고식스에서도 지금 커피는 지금 팔고 계신 건데 그렇죠. 뭐 다른 데 커피하고 좀 맛이 예. 좀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커피 말고 저희들이 3대 명품 커피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리고 예멘 모카 3대 명품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하와이 코냐 커피를 국내에서 독점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상당히 저렴한 그 좋던데요? 저도 한번 마셔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코냐 커피를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죠. 예. 이제 슬슬 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강훈 대표 그러면은 뭐 커피업계의 네. 미다스, 마이다스의 손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커피하고 인연이 깊어지셨는지요? 예. 원래는 제가 커피를 절기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안 했는데 제가 신세계 근무를 하면서 신세계? 네. 예. 그때 스타벅스 팀원으로 예. 예, 발령이 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커피와 인연을 맺었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할리스 커피를 창업을 하고 또 3년 정도 공백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카페 베네를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점포수로 예. 이긴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예. 뭐 그 이후로 저에게 뭐 커피왕이라든지 예. 뭐 미다스 손이나 이런 또 별칭을 예.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 예. 한 가지 업체 창업에서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세 군데를 쭉 두셨는데 네. 자, 하나하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할리스 커피 창업하실 때는 뭐 좋은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네. 창업으로 뛰어나오셨는데 네. 어떤 배경이 있으셨고 네. 어떻게 창업하셨어요? 얼마 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뭐 할리스를 창업할 때는 IMF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무모한 도전이겠죠. 예. 그리고 그때 나이가 뭐 서른 살 예. 때였고 자금은 뭐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겁 없이 창업을 예. 했습니다. 어떻게 창업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 1,500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IMF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많이 고취가 됐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외국계 브랜드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예. 브랜드가 국내에 도입돼서 국내 시장을 장악한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한번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예. 견주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저 어떻게 보면 열정, 자신감 하나 가지고 무모하게 도전을 했었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할리스가 좀 자리가 잡힐 즈음에 그 매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엑시스를 하시고, 네. 그럼 이제 카페베네를 새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카페베네는 뭐 워낙 유명해서 그 뭐 큰 이제 성공작으로 다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네. 처음 제가 할리스를 창업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본도 없고 예. 또 뭐 네트워크도 없고 뭐 조직력도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가지고 한 5년 정도 제가 할리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였겠죠. 예. 그리고 할리스라는 브랜드를 스타벅스와 견줄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 브랜드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는 제가 처음 카페베네를 런칭했을 때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를 오픈하고 예.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예. 뭐 사실 막강한 강자로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 그 틈을 깨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가 예. 상당히 대중화됐겠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아주 식상한 단계였고 뭔가 새로운 또 컨셉의 커피 이런 예. 브랜드를 고객들이 원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카페베라는 부분을 예. 상당히 많은 차별화를 줬습니다. 예. 컨셉부터 메뉴. 그리고 마케팅.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좀 승부수였을까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카페베라는 브랜드 자체가 예. 이미지가 예. 사실은 뭐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미지를 먼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더스라는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를 예. 예. 통해서 예.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강화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그때 한예슬이라는 탑 모델을 저희들이 기용하면서 카페베네 이미지에 대해서도 강화를 시켰고 예. 또 그 당시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예. 업시키면서 동시에 저희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볼 때 카페베네라는 그 예. 이미지가 상당히 예. 긍정적인 예. 효과를 줌으로써 예.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런 기반이 됐죠. 이제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의 차별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제 마체 차별성이 중요했을 텐데 네. 그 어떻게 차별화하셨습니까? 네, 마체에 대해서는 메뉴의 경우에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커피 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와플이 있었습니다. 예, 예. 카페베네 하면 그 당시에 와플이 맛있다 예.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와플하고 또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라는 예. 그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커피숍에서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판매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예. 와플을 메뉴 구성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킴으로써 예. 차별을 줬던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백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 1,500만 원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면은 예. 그 다른 자금 조달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1,5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할리스 커피를 할 때 강남역 지하상가에 예. 장사가 좀 안 되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또 IMF 했으니까 예, 또. 예. 그래서 그 커피숍을 찾아가서 기존 그 커피숍 자체의 인테리어를 제가 바꾸겠다. 예.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었겠죠. 1,500만 원이. 예, 예, 예. 대신에 그 수익을 반반 쉐어를 하자. 예. 그때 커피숍 주인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예. 인테리어를 바꾸고 수익 그렇죠. 쉐어링 구조로 가신 거죠? 그렇죠. 예. 대신에 새로운 컨셉의 예. 그런 커피, 예.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이 앞으로는 예. 형성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그 커피숍 주인께서도 예. 충분히 저희들에 대해서 예. 확신을 갖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 점포를 오픈하게 되었죠. 예,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좀 이어진 거군요. 그때 처음 오픈했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예. 대박이 터졌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고생을 했죠. 예.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 예. 제가 할리스를 오픈하고 1년 뒤에 스타벅스가 예. 국내에서 예. 오픈하면서 예. 그때 스타벅스가 상당히 대박이 터지면서 예. 저희들이 등달아서 예. 대박을 쳤던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 기다림의 인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네. 예, 네. 뭐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네. 뭐 그런 사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스타 마케팅에 이제 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도 있는 건데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효과는 어땠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타 마케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커피 맛이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예. 인지를 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쪽 부분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향이 또 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마케팅적인 저 요소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저희 카페베네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고객들에게 빠르게 이 브랜드 알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마케팅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스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죠. 이제 카페베네에서 다시 망고식스로 넘어오셨거든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카페베네는 그 당시 500호점을 돌파하면서 스타벅스를 점포수로 이겼죠. 예. 이기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차피 카페베네는 제가 오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예, 또 저만의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카페베네 그 정도면 예. 충분히 이제 이어 나갈 수 있다고 봤고 예. 새로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 가지고 예. 해외 시장에서 한번 브랜드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컸었죠. 예. 그러면 지금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계시는데 뭐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망고식스를 런칭할 때 그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망고식스는 300호점 하겠다. 예.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3,000개를 하겠다. 예. 그 3,000개라는 부분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300개면은 중국에 3,000개 정도 예.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봤을 때는 크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죠. 예. 충분히 뭐 3,000개는 예. 가능할 거라고 제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네요. 예. 예.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망고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제 커피와의 인연이 워낙 깊으신 분이라서 커피가 본인한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피는 예. 맛도 중요하지만은 맛보다는 문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예. 또 사람들과의 만남, 미팅 그리고 가정과 회사 외 제3의 장소와 같은 그런 커피 전문점의 형태로 예. 또 커피를 즐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단순하게 커피 자체의 맛이 아니고 예. 휴식 또 편안한 여유 예. 또 분위기 예.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예. 매개체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시지만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커피 예. 전문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아서 다들 정말 생활이 되실까 하는 걱정이 예. 들 때도 있는데 네. 그 커피 전문점이나 뭐 카페 이렇게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창업으로 성공하신 분이니까 네. 그 뭐 금과 옥조 같은 조언 좀 몇 가지 네. 해주시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또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네.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 쉽게 생각하고 예.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편하게 보이고 또 쉽게 커피점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예. 실제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다른 외식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대박이라든지 예, 그런 예.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반면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예. 그런 업태 중에 한 예. 업태거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본인이 예. 커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예. 관심 있고 또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돈보다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할리스 커피 했을 때 1년 이상 고생했듯이 예. 특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더딘
사업이기 그 때문에 좀 힘든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신 기간이 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종합하면? 종합하면은 한 10년 가까이 10년 됐죠. 정도 됐죠. 그런데 예.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요즘처럼 잘 나가실 때도 있지만 네.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을 텐데 네. 가장 어려운 고비가 언제였고 그것도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할리스 커피를 제가 처음 할 때 아무 경험도 없이 예. 또 나이도 젊은 나이에 자본도 없고 예. 네트워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첫 사업을 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터득을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를 습득하고 예. 창업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위에 흔히 얘기하는 인간관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예. 그러면서 제가 할리스 커피를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한계에 예. 부딪히면서 예. 그러면 3년 정도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일반적인 뭐 사업할 때 얘기하는 부분들 예. 네트워크, 인간적인 관계 여러 예.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형성을 하려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사업 쭉 하셨는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강훈의 경영 철학 이거 뭐 핵심적인 한 두 가지를 든다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저희들 회사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예. 글로벌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뿐만 아니고 예. 그 가맹점 그리고 협력업체 뭐 모든 사람들이 망고식스를 통해서 예. 행복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예. 해야 되겠다. 예. 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그 목표고 또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이제 감동과 행복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업 문화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져가신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예.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이제 아까 카페 창업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요즘 보니까 이제 취업도 되게 어렵고 하니까 이제 청년 창업도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 네.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데 그 창업 전반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5년 이내에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네. 7~8명이나 되거든요. 성공 네. 끝까지 성공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됩니다. 네. 실패하지 창업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한 세 가지 들어주신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 네. 제가 할리스 커피를 매각하고 예. 뭐 3년 쉬면서 다른 업종을 제가 또 손을 좀 댔었습니다. 예. 바이오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아,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네. 그러고 예. 나서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예. 때 커피지 않겠냐. 예. 그래서 커피 업계로 복귀해서 예. 성장시키 브랜드 카페 베네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렸던 부분들이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요즘 특히 제가 젊은 청년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끝까지 좀 버텨야 되지 않겠냐. 끝까지 버텨. 예. 예. 너무 예.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냐. 예, 예. 저도 흔히 제 카페 베네가 3년 만에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보면 제가 예. 사실은 3년 만에 성공한 게 아니고 10년 만에 성공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 의미는 7년간의 예. 고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3년 만에 나타난 거지 뭐 바로 3년 만에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끝까지 예. 버텨야 되는 부분. 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 그 나머지가 뭘까요? 예.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했던 놈도 실제 직원들이 정말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 충성도, 예. 애사심이 있어야만 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예. 고객들한테 예.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실제 고객들한테는 안 좋은 서비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업 예. 자체가 예. 잘 될 수가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나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리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해라. 끝까지 버텨라. 돈만 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강훈 대표님 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뭐 저희 개인적인 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망고식스를 하시는 가맹점 주님들 그리고 협력업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저희 망고식스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꿈이고요. 또 애초에 제가 할리스 커피 그리고 카페벤에 망고식스까지 하면서 이제는 망고식스를 통해서 해외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나름대로 알아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또 저 나름대로 꿈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음료 시장에서 망고라는 차별적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망고식스. 해외 시장을 중점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차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망고식스가 해외 시장을 누비는 음료 한류의 선구자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강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